이 티셔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레몬 맥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카메라에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립밤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발라줘야겠어. 컬러 립밤. 좀 낫쥬? 오늘 날씨를 한번 봐봅시다. 오늘 햇살이 아주 강한 관계로 얘를 잠깐 쓰고 팟을 찾으러 가볼게요. 팟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랄랄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뭔가 이 매미 소리 하며 하늘도 뭔가 엄청 더워 보이는 느낌 아닌가요? 보통 팟은 요즘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야 팟! 저희 집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팟은 왜 너 거기 들어가 있어? 제가 딱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저 지금 한 달 만에 몸무게 올라가 보는 거예요. 우와 47.5. 제가 정확하게 한 49.5kg였거든요. 그러니까 2kg 빠졌다. 돈까스. 돈까스 맛있겠다. 오. 제가 이거 치즈 돈까스 시켰는데요. 여기가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랑 밥이랑 미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치즈 돈까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지니엔 조지아. 요거. 오, 귀여워. 언니 밖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 갑자기. 그래서 아까 땀도 나기도 했고 해서 요거 러쉬의 인터갈락틱 요거 풀어가지고 이거 옛날에 한 두 번 정도 써봤는데 진짜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요거 베스만 풀어서 낮에 목욕을 해볼까 합니다. 향도 진짜 좋고 색도 완전 우주스러운 느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바다운 것 같아. 저 이렇게 해가 있는 낮에 목욕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뭔가 이렇게 뽕 따고 그러면서 반신욕 하니까 되게 어디 놀러 온 기분이야. 뽕 따. 전 요거 뽕따 먹으면서 뭘 보지는 않고 그냥 노래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급 즉흥으로 바베큐를 해 먹으려고 해요, 테라스에서. 근데 저희 집 여기로 가다 보면 저기 뒤에 작은, 정말 그뭐 텃밭이라고 할 수도 없어. 뭐 블루베리랑 상추, 깻잎 이런 거를 작게 심어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나중에 다 익어서 블루베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텃밭이라 할 수도 없죠. 딱세 단. 여기 있는 상추를 뜯어서 갈 겁니다. 진짜 연하죠? 좀 다르게 생긴 애들. 이거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채소들이에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게 진짜 크다. 왕 크다. 후후후. 아주 먹음직스럽죠? 바베큐 해먹을 준비를 해볼게요. 삼겹살, 채소들, 구워 먹을 마늘이랑 찍어 먹을 청양고추. 미쳤다. 이거 재리 언니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해서 먹어봐야지 하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먹어봐요. 맛있겠다. 뭔가 이 티셔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레몬 맥주?